제가 어떤 그 핀터레스트에서 어떤 건물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술라니에 어울리는 집인 것 같아서 집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약간 그 바다랑 준열이네 부부네 집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진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작은 식당 같은 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시원시원한. 여기다 만들까요? 아, 왜또 비가 오고 난리야. 그쵸, 그쵸. 식당에 주거 공간도 있는 복합식당. 맞아요. 정확해요. 약간 아침에 해가 밝아지지 않을까? 와, 진짜 여기 섬이다, 섬. 외딴 섬이다. 비 그쳤다. 뭔가 맑아지고 있어. 제발 비 오지 마라. 해가 떴다, 해가 떴다. 맑아졌다. 일단은 좀 작게 만들어 줄 거예요. 조금 많이 작게. 제가 또 외부 계단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2층도 일단은 만들어 줘 봐봐. 외부 계단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도록. 건물 작게 하고 해변가에서 쉴수 있는 것도. 그쵸, 그쵸. 2층은 개인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고, 여기는 내 개인 주거 공간. 이렇게. 좀 높이 해줄까? 높이를. 뒤에를 조금만 늘려줄게요. 이 정도로. 얘도 거의 원룸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많이 작게. 이쪽에 지붕을 이렇게 그냥 요 벽을 해줘서 요걸로 해주자. 아니에요. 옥상에 상추 키우고 싶은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요. 약간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해줄 거니까. 혹시 여기다가 벽 만드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원래 벽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왜 자꾸 옥상에 뭘 키우려 그래? 옥상 여기 못 올라가는 옥상이에요. 자꾸 저의 컨셉을 흐리지 마세요, 여러분. 딱요 정도 사이즈. 아, 여기 벽이 딱 생기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계단을 바꿔볼까요, 그냥? 타일 계단이 예쁘긴 했는데, 요거는 있다. 계단 차이였네요. 계단마다 뭔가 다른가 봐. 뭐, 요것도 예쁘다. 깔끔하고. 약간 요 홈이 생기는 게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한번 봐줍시다. 문이 중요해요. 약간 요렇게 시원한 느낌 내주고, 여기 어닝. 작은 걸로. 아, 보라 색깔 계열로 해줄까? 우리 소연이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 계열로다가 여기가 문이고 여기다가는 뭐 잡동산이나 뭐 그런 거 놔주는 걸로 해줍시다. 문짝 같은 거, 창문 같은 거. 너무 깨끗하고 저기 하면 안 돼. 약간 너덜너덜한 느낌. 부서져 간 데를 얘가 헐값에 산 거야. 요런 창문 너무 이쁘다. 닫혀있는 창문. 닫혀있는 창문도 있고 열려있는 창문도 있고 요런 창문도 이쁜데? 약간 돌로 된 거. 은근히 잘 어울려. 뭔가 여기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쪽 방향을 보고 있게 해줄까요? 이게 해 비치는 곳으로. 이렇게 하니까 깔끔해졌다. 좋아. 이게 밝은 걸로. 어떤 울타리가 어울릴까, 여기는? 나무보다는 시원한 돌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한칸 땡기자. 이걸 땡기고, 얘도 땡기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왜 묻힌 것 같지 않은가? 이쁜 문이 딱히 없네. 발색도 이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는 큰 창을 놔주고 싶어. 요것도 너무 이쁘다. 아, 이 갈색 계열 그 조합도 너무 좋아. 이 갈색 계열도 너무 좋아. 어머, 보라색 창문 봐요. 또 우리 소연이가 보라색 그건데 또 알잘딱으로 이렇게 보라색이 딱 있네. 근데 보라색 색깔 너무 귀엽잖아. 여기도 보라색 창문. 보라색 창문 너무 예쁘다. 보라색 창문 짱이에요. 요런 창문도 놔줄래. 시원하게 뻥 뚫린. 술라니 아이템들이 너무 예뻐. 일단 자리만 잡아놓고 이따가 뭐 위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바꿔줄래요. 외부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로는 나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자. 와, 근데 해지는 것 봐요. 오, 너무 이쁘다.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술란이 이래서 좋아. 너무 이뻐. 그 분위기가 진짜 해변가 놀러 온 분위기야. 전 진짜 술란이가 원픽이에요. 심즈 그맵 중에 술란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미쳤어. 약간 이런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다가 약간 어두운 조명으로 해주고 싶은데. 촛불로 해주자, 똑같이. 일단 이렇게 해주고. 여기 진짜 너무 분위기 좋아.
내부에는 약간 깨끗하게 타일 느낌으로 해주고 싶어요. 깨끗한 타일. 제가 좋아하는 요 타일로 해줄까요? 이 바닥은 너무 울퉁불퉁한데 깨끗한 걸로. 분위기 너무 좋아. 여기서 식당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호석탱이에다가. 근데 잠깐만, 돈이 없어. 셰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뚫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저번에 미로상가에서 만들어줬던 것처럼 여기 부분에는 바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바도 있는 거지. 깔끔띠한 걸로. 지중해식. 지중해식 좋다. 요리하는 데만 살짝 이렇게 밝게 해주고. 약간 수정할래요. 너무 커 지금 보니까. 요렇게 작은, 요렇게까지 작은 집으로. 야외 테이블도 있고 한데 좀 작으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이런 타일 문으로다가 엄청 좁아가지고 완전 옆에 있는 사람 숨소리까지 다 들리게. 아, 화장실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 놔줄 게 많네. 화장실 여기다가 뒷간으로 만들어주자. 나가셔서 뒷간 똥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 키가 똑같네. 잠깐만, 조그만 걸로 해줄까? 그냥 긴 게 이쁘다. 똥간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뾰족한데 딱 이렇게. 지금 야자수 잔뜩 있어요 저. 여기가 똥간 느낌의 문이. 휴지 모자르면 입다서 쓰세요. 이게 뭐야. 요거 딱인데? 근데 엄청 좋게 만들어야지. 요걸로 해줄까? 뒷간. 이름이 실외 뒷간이에요. 이거 약간 더 작게 해줄까? 너무 큰데? 이게 내려줄까 그냥 이렇게? 내려도 뭐 귀여운 것 같아. 내려서 해주자. 귀여워 귀여워. 푸세식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 아늑하죠? 거울도 약간 느낌 있는 거 없나? 똥간 느낌의 거울 같은 거. 야, 이거 밤에 오면 너무 무섭겠다 혼자. 귀여운 똥간. 세트로 놔주자. 여기다 뜬금없이 그림 붙여주고. 요런 거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자, 똥간은 이렇게 해줬고요. 너무 웃기다 똥간. 왜 이렇게 하찮아 보이지? 아니, 보라색이 어울리긴 한데 보라색 아이템이 별로 없어서 이게 괜찮을까 싶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실외기,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중. 그리고 서빙대도 뭔가 다채롭다. 이 접수대가 더 예쁜데? 요게 좀 안 어울리는데? 요 바는 왜 이렇게 길어? 원래 똑같은 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요것도 써주자. 요거 어울리잖아. 메뉴 안 정했어요 아직. 메뉴 이따 보고 정하려고요. 모르겠어 뭐가 있는지 잘. 좁긴 하다. 뭔가 나무로 된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요런 느낌 좋아요. 약간 빈티지스러운 거. 근데 색깔이 매칭이 안 되는데. 차라리 베이지색이나 요런 거? 아니야. 여기는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좁긴 한데 그 맛이지 뭐. 4인용 테이블은 하나로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2인용 테이블을 벽에다 붙이는 거야. 요런 거 괜찮은데? 천으로 둘러져 있는 거? 요런 문양 있는 거 좋다. 옅은 패턴으로 해줍시다. 의자는 뭔가 시원시원하게. 요런 거 이쁘네. 라탄 느낌으로다가. 여기 앉으면 엉덩이 시원하겠죠? 야외 놀 거니까 많이 안 나도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복닥복닥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 윤식당 그 스페인 편이었나? 거기 느낌도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도 이제 테이블끼리 뭔가 되게 가까이 있었어.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박서준 나왔던 거. 그래서 막 스페인 사람들이 저 남자 되게 잘생겼다 이러고. 아, 그래서 스페인 외국 사람들도 보는 눈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의자는 요걸로 해줄까? 술란에서 김치전에 호떡. 김치전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여기 테이블이랑 컬러감이 안 맞잖아. 요거 다 없애줘. 그리고 베이지 톤으로 가자. 또 이제 소연이 머리가 또 베이지 색깔이거든요. 그거에 또 맞춰주는 거지. 이거 보라 색깔 요걸로 해줄까?
어쩜 이렇게 통일성이 없는지. 술라니빠 흰 색깔이요? 요거 흰색? 요걸로 해줄까요? 요것도 이쁘네, 흰 색깔. 그래가지고 여기 테이블마다 조명 하나씩 놔줘야죠. 또 요런 램프를 하나씩 놔줄까? 하나 줄여가지고. 이렇게 밝아진 것 같지가 않냐? 아, 밝아졌구나. 하나씩 놔줍니다. 형광색 조명 볼 때마다 외계인 같다고요? 외계인 같긴 해. 근데 색감이 너무 은은하게 잘 나와가지고 좋아요. 외계인 같은 거. 이런 좁은 느낌 너무 좋아. 좁다란 곳에서 식사하는 거. 근데 막 맛집이야. 그리고 식물 같은 것도 빠질 수 없죠? 시원해 보이는 식물 같은 거 하나씩 놔주자. 식물이 빠지면 안 되지. 여기에 엄청 큰 요 바나나 나무. 와, 진짜 햇빛이 너무 좋아. 바나나 나무가 좀 애매하네. 이쁘긴 한데. 와, 바나나 나무 보다가 이거 보니까 되게 조그맣다. 요 야자수도 은근 이뻐. 예전에 제가 옛날 작업실에서 요걸 키웠었는데 진짜 미안하게도 다 죽여버렸어. 잘 자라는 애들인데 심지어 죽여버렸어 내가. 5년째 키우신 거면 잘 키운 거네. 잘 키운 거예요 그거. 애들한테 미안해 나는 정말. 이렇게 식물도 놔주고 바깥에 앉아있을 수 있는 데 만들어줘.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 없는데? 올리브 단지는 있다. 올리브 단지라도 놔줄게요. 파라노말 야자수? 파라노말 야자수는 뭐예요? 파라노말. 아,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어울린다. 요게 더 어울리긴 한다. 뭔가 플랫폼 없이 바닥에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나봐. 여기 자연스럽게 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나? 그 플래닛 코스터처럼? 뭔가 좀, 이런 거 너무 예쁘고. 뭔가 이런 걸로 좀 대충 가려줄 코처럼. 심즈 쓸데없이 섬세하네, 그지? 아, 그래도 여기가 너무 신경 쓰여. 아, 가려주고 싶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지. 강식당 같아요?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아, 강식당. 물이 너무 난무하니까 또 이상한데. 아, 여기 진짜 지형을 이용해서? 여기도 지형이 있었지? 어떻게 하더라? 수상 부지에는 이용할 수 없대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었어, 아예. 여기다가 야자나무. 아, 계단으로 아예? 그럴까, 차라리? 계단으로 해줄까? 이렇게 차라리 계단이 낫다. 아이디어 좋아요. 어서요. 훨씬 낫다. 오, 좋아. 이 타일 느낌 계단 너무 좋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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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자도 너무 이쁘죠. 이 작은 야자나무 너무 귀여워. 돌도 이렇게 놓으니까 나름 이쁘네. 자연스럽고. 저걸 어떡하지? 이 어닝이랑 어울리는 뭐 그런 거 없나? 차라리 이런 걸로 해줄까? 이것도 이쁘긴 한데, 이 차양이 이쁘긴 한데, 요것도 이쁘다. 이렇게 해주고, 이 색깔을 바꿔주는 거야. 노란색으로? 요것도, 아까 어닝이 더 이쁘다고요? 근데 여기에 안 어울리긴 한다, 이게. 근데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 좋고, 차라리 요런 애들이 낫다. 다 초록색으로 해주자. 근데 이게 더 이쁘다.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준 알전구. 2층에 있어요. 여기 딱 이제 식물 놔주는 자리가 딱 있네. 외로운 화분 여기에도 놔줄래. 이거 이름이 외로운 화분이에요. 외로운 화분 나무. 이렇게 놔줍니다. 아, 여기도 계단 있어야겠네. 잠깐만. 개수대? 아, 개수대도 필요한가? 근데? 개수대가 필요하면 놔줘야지. 이게 풀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익숙해져 있어. 꾸미는 그런 게. 아, 쓰레기통. 그럼 여기 뒷간 옆에다 놔주자. 어쩜 이렇게 뒷간 새끼랑 똑같은지. 여기는 조금 가려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풀로 가려주자. 이렇게 풀로 가려주는 거야. 뒷간이니까. 뒷간 아닌 것처럼. 예쁘다. 이쪽에도 테이블을 놔줄까요? 놓을 수가 있나, 근데? 테이블을? 놔지긴 하네? 근데 물 위에도 놔지긴 하네? 대박. 아까랑 똑같은 테이블로.
의자도 똑같은 걸로. 오, 여기서 먹을 수 있나 봐. 이렇게 잠겼어요, 살짝. 대박이에요. 이 그림자에 맞춰서 놔야지. 어, 진짜 휴양지 온 것 같겠다. 대박이야. 여기서 식사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조그만 촛불을 놔주면 얼마나 분위기 있게요? 밤에, 어, 해질녘에 보면 대박. 아, 너무 이쁘잖아요. 나 진짜 너무 좋아. 술란이 너무 좋아. 진짜 술란이 사랑해. 나 심장 두근거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미쳤다. 여기 진짜 실제로 가보고 싶어요. 파라솔 있는 것도 이쁘지 않아요? 파라솔 있는 걸로 해줄래요. 여기는 2인용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둘이서만 이렇게 오붓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밤에도 분위기 너무 좋아. 고백 명소. 여기에 뭔가 이벤트 할 수 있을 만한 걸 이렇게 해줄까? 야외 영화관? 야외 무대? 요거 이렇게 썬베드 이렇게 해놓고. 와, 썬베드에 누워가지고 영화 보면 너무 좋겠다. 사람들이랑 다 같이. 휴양지다, 휴양지. 햇빛, 그래. 그거 나 뭔지 알아요. 근데 항상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아, 무슨 콜라 어쩌군데? 아, 뭐더라? 그래요, 그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웨딩팩에도 있어. 그래, 요거. 페르골라구나. 페르골라. 좋아요, 좋아요. 이 둘만 볼 수 있게 해줄까, 이렇게? 둘만을 위한 그 아치는 물 속에 박아달라고요? 이거요? 모르겠어. 이게 갈 길을 잃었어. 여기다 놔줄까? 이렇게. 뭔가 이 건물의 일부인 것처럼. 아, 여기 이것도 이뻤어. 맞아, 맞아. 가림막. 결혼 가림막이에요. 자린고비사의 빛나는 결혼 가림막. 딱 요렇게만. 너무 이쁘죠, 진짜. 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 낮에는 어떤 분위기냐고요? 요런 분위기. 낮에는 요런 분위기. 와, 나 진짜 이 시간대가 너무 좋아. 해질녘. 아, 커플 붙어있게? 아, 근데 이게 더 이쁜데? 구조상? 구조상 이게 더 이쁘잖아요. 방 해야죠, 방. 방 해야죠. 그래도 여기 간판 하나 놔줘야 되지 않을까? 요런가? 아, 요런 네온사인. 어, 너무 이쁘다. 요런 네온사인으로 해줄까? 어, 야자수? 아, 둘 데가 없어. 너무 조그마잖아. 요 야자수나. 이거 네온사인 귀엽다. 키울 수도 없네, 이거는. 이렇게 해줍니다. 어, 이건 뭐야? 미소품 간판인데 되게 이쁘다. 우와, 우와. 여기 놔주고 싶은데 어딘가에다가? 너무 좁아서 둘 데가 없네? 소품같이 음식점 같은 데도 있을 것 같아. 땡겨, 땡겨.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 소품 간판 너무 이쁜데? 볼 때마다 감탄하네요. 일단 식당가는 요렇게 꾸며주고, 우리 이제 방을 해줍시다.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화장실 자리를 먼저 이쪽에다가 해줄까? 이쪽은 뭔가 침대 쪽이었으면 좋겠고, 화장실 놔줄게요. 요거 해주고. 여기 집은 진짜 집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오두막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집으로다가 몰딩도 있고 막 이렇게 화이트로 바다가 보이는 쪽에 침대를 두는 거. 근데 이쪽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더 볼까? 화장실 이쪽에 놓을까요? 그냥 여기 다 화장실로 쓸까? 높은 침대? 벙커 침대 갬성도 좋지. 이제 갬성 있잖아요. 요 바닥으로. 또 좋아하는 요거 바닥이랑 타일이랑 세트야. 그래서 이뻐요. 이 집은 좀 무난무난하게 해줄 거예요. 무난무난한 집. 진짜 딱 자취방 느낌으로다가. 화장실 널찍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요 창문 때문에 안 돼. 창문이 걸려요. 여기 욕조도 못 놓겠네. 계속 욕조 여기다 놔줄까?
지금 근데 건축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깔끔띠하게 이렇게 하면은 또 세면대를 못 놓잖아. 어쩔 수 없이 욕실은 포기하는 걸로 욕실이래 욕조는 포기하는 걸로 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좋은 생각이었어요 아주. 여기다 변기를 두고 귀여운 욕조로다가 아주 아이디어들이 좋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 창문도 너무 이쁘다. 난 이 창문이 너무 이뻐. 손은 여기서 이렇게 씻고 느낌 너무 좋아. 근데 이러면은 얘가 또 욕조를 못 쓰지 않나? 이렇게 해줘야 되나? 아까 그 구조가 좋긴 했는데 그러면은 욕조를 못 써. 아 이게 조금 애매해. 높이가 좀 애매해. 이걸 높여볼까 그냥? 아 반대로 돌리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방향,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되나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구만. 여기... 어! 잠깐만. 뭐야 여기 그거야? 뭐야? 이거 무서워. 해양 공포증. 즐거운 수영. 여기 불도 안 들어와. 공공 서비스 차단 부지야 여기 혹시? 너 뭐하니? 오 할 수 있네요?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여기 딱 맞는다. 여기 층고 높이니까 딱 맞아요. 대박이야. 와 여기서 일어나면은 지금 정통이야. 여기로 기어 나가겠어 이러다가. 기어 나가겠어. 너무 딱 좋다 근데. 너무 눈 부셔가지고 일어나겠는데? 주방시설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혼자 여기 아래 주방이 있긴 하겠지만 냉장고 이걸로 놔주자. 흰 색깔로다가. 크림크림이한 게 너무 예뻐. 쓰레기통 딱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조리대가 있으면은 전자레인지를 놔주자. 전자레인지랑 커피포트.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넓어. 이 침대가 여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 굳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강산이 침대 맞아 맞아. 그리고 소파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소파가 좋을까? 어? 요거 귀여운데? 이게 누르다 보면은 다 셀바도라다 거야. 깜짝이야. 여기서 씻기고 있는 모습. 깜짝 놀랐네. 생각보다 넓어. 러그 깔아야지. 포근포근한 느낌 났으면 좋겠거든. 이걸 여기다 두고 여기 아래다는 그 재정 관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상 같은 거를 이렇게 놔주는 거야. 여기에 쏙 들어가도록 색감을 맞춰주는 거죠. 요 의자도 잘 어울리는데? 색감 완전 핑키핑키하게. 저 원래 평소에 핑키핑키한 거 잘 안 써주긴 하는데 여기에는 해줄게요. 조그만한 텔레비전도 놓을까? 벌써 돈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오디오 같은 것도 하나 놔줘야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구조가 너무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강산이 거가 어딨더라? 강산이 밥그릇. 노란색으로다가 강산이 밥그릇. 이게 뭐야 빅빅이 장난감. 요것도 하나 놔주고 요거 훈련시킬 수 있는 거 여기 바깥에 놔줄까? 강산이 똑똑한 강아지인데 훈련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달아줄까? 귀엽게 나가 이렇게 귀여워요. 달아주고 이 강소연 씨의 뭐 취미 같은 거를 뭐 정해줄까? 이따의 취미로 할 것 같아.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훈련하고 그러니까 스파링 기구 요거 하나 놔주자. 뭔가 멋있어.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집에서 이렇게 스파링 기구 하는 거 너무 멋있다. 요거 색깔 너무 예쁘다. 요거로 놔줄래요. 스파링을 해도 예쁜 걸로 하는 거지. 까먹을 뻔했네. 강산이 침대. 아 요거 강산이 여기 가운데서 자. 여기 주인인 것 마냥 여기서 자. 색감이 통일되니까 너무 이쁘잖아.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아 오늘 시간 좀 남으면 배그도 하려고 그랬는데 남기는 개뿔. 힘들어. 아 진짜 너무 이쁘다 근데.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진짜 끝! 끝! 와, 이렇게 해서 강식당 완성해 주었습니다.
네, 아침에는 이런 느낌이고요. 낮에는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오후에는 이런 느낌. 밤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제일 좋은가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줘 봤습니다. 그 Worse than...